사계절 내내 수정 못하시. 뭉친 거 진짜 수정 잘해줘. 이솝 매장 향기가 나거든? 삼각존 채울 때 진짜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실 앰플. 진짜 너무 예뻐. 모보통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할 걸로다. 제가 에르메스를 립밤으로 풀지. 안녕하세요. 아르입니다. 오늘은 허리님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웜톤이라서 좀 답답하셨다고요? 오늘은 파워 쿨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리입니다. 오늘 쿨하게 놀아볼게요. 네. 파우치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예 색조. 네, 색조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제 색조 아닌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네이밍 쿠션. 정말 사계절 내내 수정용 쿠션. 그러니까 왜냐면 수정용 쿠션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던 게, 기름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기름을 걷어주면서 피부 표현을 다시 새 피부 표현처럼 해줄 수 있는 쿠션도 내가 못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그래. 왜냐면 이게 제형이 너무 글로하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친구여가지고 수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 이런 느낌? 수분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픽스가 되고 나면 착 붙어. 그리고 되게 얇아. 보면 이렇게 주름 살살 다 들어가잖아. 그러네. 그래서 뭉친 거 진짜 수정 잘해줘. 그래서 이걸 약간 모공 쪽에는 좀 이렇게 밀듯이 해서 바르면 약간 블랙헤드 이런 거 커버도 되게 잘 되고 너무 좋아요. 다음에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손소독제거든? 내가 GBH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 근데 여기 손소독제가 되게 좋은 게 알코올 향이 많이 안 나고 이솝 매장 향기가 나거든? 대박! 근데 그거를 6,000원에 누릴 수 있다. 오! 아, 지금 이솝이라고 해서 엄청 솔깃! 한번 맡아봐, 냄새. 어? 그지? 어? 알코올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나다가 약간 사라지면서 그 약간 풀 냄새, 아로마틱한 냄새. 맞아. 어. 요즘 또 손소독제 필수가 되는. 너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이제 호상이 다 돼버린.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또 봤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핸드크림인데, 하온이라는 브랜드 핸드크림이고, 이게 틸모스라는 향인데, 이건 진짜 호불호가 전혀 없을 향? 이게 향이 약간 오후 3시쯤에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향이거든. 잠깐만. 약간 잔디 향이랑. 그 오후 3시에 약간 그 온기가 느껴지는 약간 따스한 향이랑 그 밸런스가 너무 잘 맞거든? 그리고 제형이 되게 좋은 게, 핸드크림 잘 안 쓰는 사람들이 기름지고 막 너무 막 미끌거리고 답답해서 잘 안 쓰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되게 쏙 쓰며 들고, 근데 향은 향대로 되게 잘 나. 이렇게 펴바르면 펴바를수록 향이 되게 잘 나거든? 향 진짜 좋네? 근데 이게 핸드워시도 있거든? 향 진짜 좋네? 나 그래서 너무 추천. 이건 에스쁘아 건데, 네. 듀얼 펜슬인데, 네. 이제 이쪽은 컨실러 펜슬. 그래서 이거는 밥 먹고 입술선 정리할 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눈 밑에 컨실러라든지, 아니면 여기 코 벽 부분. 난 여기 안경을 써서 코 벽 부분이 좀 어둡거든. 그래서 그런데 리터치할 때 쓰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요 이 부분이 진짜 알짜배기인데, 여기는 애교살 그림자.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도 좋고, 이게 되게 플랫하잖아. 삼각존 채울 때 진짜 좋아. 아, 오, 대박. 근데 이렇게 진짜 가로로 넓은 디자인이 별로 없는데. 맞아. 진짜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삼각존에 딱 들어가. 그리고 이게 세우면은 애교살 그림자 탁 넣어. 너무 좋더라고. 뭐야, 이거 나 사고 싶다. 이게 에스쁘아 듀얼 펜슬이고, 볼륨업이라는 컬러. 또 하나 리프레쉬 아이템은 이거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 이거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제형이 되게 수분감 있다? 컬러가 약간 피치빛? 되게 묽지? 그래서 눈 밑에 많이 발라도 얘가 눈 밑 주름에 안 끼고 되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묽은 애들은 과연 내 다크서클을 잘 커버해줄 수 있을까라는. 완벽 커버는 아니지. 예. 근데 약간 꾸안꾸록. 적당하다. 다음에 향수는 오늘 이거 르라보 떼마차를 뿌렸는데, 내가 딱 날씨 쌀쌀해지면 되게 좋아하는 향이거든? 이게 약간 말차 향기라고는 하는데, 내가 느꼈을 때는 무화과 향기가 조금 더 많이 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쌉싸름한 그 말차 잎향, 그게 같이 올라와가지고. 오! 가을, 겨울 향. 근데 뭔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적당히 싸한 그 끝향이 너무 좋다. 근데 이건 솔직히 완벽하게 내 취향은 아니거든, 이 향이? 근데 잔향이 또 다르네. 근데 내가 이거를 뿌리면 항상 주변에서 물어봐. 오늘 뭐 뿌렸어? 아, 근데 뭔가 그 터리님 느낌이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이미지와 이 향이 좀 적절하게 잘 어울려. 근데 이제 색조를 보여드리기 전에, 네. 일단은 요거
제가 몇 박스째 먹는 이뮨인데요. 많이들 생각하는 이뮨 이제 옷소몰 이뮨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껄쭉하고 약간 느끼해.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 망고 주스 같거든. 맛이 똑같이 알 두 개 있고 여기 이제 요 그 리퀴드가 있는데 리퀴드가 완전 망고 주스 맛이고 안 껄쭉해. 그래서 하나 줄 테니까 하나 먹어봐. 아싸. 자, 마지막은요, 이거 멀티 비타민이고요. 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인데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리퀴드 같잖아. 근데 여기 또 비밀이 있다우. 뭔데 뭔데? 그럼 여기 딱 소리가 나면서 여기 가루가 들어가. 대박. 그럼 얘를 막 흔들지. 그럼 우와. 이렇게 섞여. 노란색 됐어. 이게 다 섞이잖아. 그때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30개짜리를 원래 12만 원대인가 그러거든? 비싸. 근데 그만큼 효과가 좋아. 근데 내가 이거 올영 세일 때 쿠폰까지 먹여가지고 7만 원대 후반으로 샀어. 그러면 또 꽤 괜찮지? 살만하네. 3만 원이나 일단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때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리브영에서 제가 또 찾은 비밀 병기를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무슨 영상에서 소개한 거 아니야? 어제. 뭐 아락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새로운 거 찾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올로스라는 브랜드고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야.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실 앰플, 그리고 저 홈쇼핑에 떴다 하면 그냥 매진되는 앰플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름이 우유 앰플이거든? 근데 딱 생긴 것도 우유 앰플인데 약간 이걸 바르면 속광이 나. 진짜 그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속광이 나는데 얘가 각질을 또 약간 녹여주는 그 기능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자기 전에 바르면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피부결을 만지면 왜 이렇게 매끈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약간 지금 영업 얼마 하면 돼요? 이게 한 병 있고 두 병 있는데 나는 두 병에 3만 얼마 주고 샀거든? 이게 20ml라서 좀 비싸기는 한데 근데 효과는 그만큼 있더라.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거든요. 이니스프리? 이거 뽐니 언니가. 맞아. 뽐니가 개발했지만 내 돈 주고 샀다. 대박. 이게 왜 좋냐면 이것도 약간 나의 사계절 팔레트인데 여기 지금 빵꾸난 거 보이지? 요거 힙한 목걸이. 여기도. 요거도 광기고 요것도 약간. 맞아. 내가 요거 두 개를 눈두덩이에 올려.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교살을 밝히고 얘를 깔아. 밑에. 근데 얘가 매트 펄이거든? 근데 되게 잘 붙어, 생각보다. 애교살이, 그러니까 막. 뿜 하는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볼륨 차오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펄이 지금 이게 조명 밑이라서 되게 반짝거리는데 실제로 바르면 이게 펄이 거기 과하게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진짜 좋은 게 얘도 삼각존 채우는 거랑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는 거랑 그 다음에 눈썹 사이사이 빈 곳 채우는 거에 되게 좋아. 요것도 가끔 급할 때 눈썹 끝부분 꼬리 이렇게 그려줄 때 되게 좋고. 맞아. 아이라인 꼬리 빼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나는 처음에는 되게 안 쓸 것 같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눈두덩이 조금 칙칙한 분들 계시잖아. 그런 분들 한번 잡아주고 괜찮다. 한 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음영 깔아주면 더 좋더라. 약간 프라이머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만큼이 다 립이거든요? 네, 저 지금 립 엄청 기대되거든요? 에르메스 립밤인데 진짜 내가 에르메스를 립밤으로 볼지. 왜 에르메스 립밤이 비싼지 알았어. 이게 왜냐면 제형이 되게 특이하다? 번들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립밤이야. 이게 립밤이라고? 그러니까 워터벨벳 틴트를 립밤화 시킨 느낌이야. 근데 뭔가 맑은 핑크다. 맞아,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이게 이름이 로즈 데테라는 컬러. 아, 데테. 그래서 좀 입술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립밤. 남자분들한테 딱이네. 맞아. 다음에 또 난 촉촉이 립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어쨌든 베이스는 깔아야 되니까 먼저 이제 입술 선 커버할 용으로는 하트 퍼센트 크리미 핑크. 요거는 일단은 뭐 픽싱도 너무 잘 되고. 그쵸. 이게 그 웨딩 할 때 진짜 잘 쓴다고 하더라. 아, 그럴만해. 딱 그 입술 선에 그 거뭇거뭇한 부분 커버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도 해주는. 나는 요거를 너무 좋아해. 이거를 뽐니가 보내주기도 했는데 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개를 더 샀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돈 예산이 이제 이건데 무지개 멘션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포이즈라는 컬러인데 약간 페일한 핑크 컬러. 요런 느낌? 딱 립베이스용이구나. 딱 립베이스용.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를 외곽에 깔고 무지개 멘션 안에서 한 번 더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립을 한 번 더 깔아. 그러니까 나는 립을 세 개를 깔거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 또 스머징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건 블러셔로 써도 예쁜. 그러네. 요것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도 제가 두 개씩 쟁여놓은 것들.
최정예입니다. 네. 이거 내 영상에서도 얘기 안 한 건데 이거 내가 아싸. 제가 몰랑이 분들이라고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이거는 롬앤 그 듀이풀 워터 틴트고 라일락 크림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쁜 핑크다. 너무 예쁜 핑크. 진짜 꽃물 같은 느낌의 핑크다. 근데 거기에 약간 그레이시한 라벤더 컬러가 살짝 들어간 느낌. 여쿨이라면 환장할 수밖에 없는 컬러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 중에 입생 워터 틴트에 약간 이거랑 비슷한 컬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워터 틴트가 아예 단종이 됐잖아. 그래서 그 대체제 컬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약간 그레이시하면서 탁기가 살짝 있는 라벤더 컬러. 근데 이게 좀 그나마 비슷한 느낌? 여쿨이라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너무 희지 않아, 생각보다. 약간 청순한 느낌? 맞아. 예쁘다. 근데 이거를 깔고 또 같이 안에만 살짝 발라주면 예쁜 게 이거거든? 요게 그 하트퍼센트 듀이 글로우 틴트 플럼 모브. 플럼 모브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여기 안쪽에만 이렇게 살짝 깔아주잖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모브톤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할 컬러다. 그치 그치. 또 가을엔 또 모브잖아. 이렇게 두 개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세요. 인간 포도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쌩얼에 바르는 게 있거든요. 쌩얼에 바르는 거 이것도 하트퍼센트 건데 이거는 핑크 로즈. 이거는 원래 나왔던 컬러.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옛날에 그 일본 뷰티 잡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입술 맑게 글로우한 느낌 있잖아. 딱 그 느낌? 약간 뉴진스 재질 느낌? 촉조 많이 안 했는데 입술은 왜 이렇게 예쁘고 앵두 같아 보이고 촉촉해 보이지 하는 딱 그 느낌. 맞네. 이거 웜톤에 발라도 되겠다. 응, 이거 그렇게 쿨하지 않아. 그러네. 그래서 나는 생얼에 바르기 좋다는 거야.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요것도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거 딘토 블러 글로이 립 틴트 유스티티아. 요것도 얼마나 예쁜데. 이것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그 맑은 딸기 우유빛. 근데 너무 흰기가 도드라지지 않고 이것도 약간 코랄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봄웜 분들 쓰셔도 괜찮을 법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느낌이야. 맞아. 너무 예쁘다. 상큼한. 맞아. 상큼 발라. 삐아 럭키 샤인 틴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뷰티풀 월드. 이게 진짜 지금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감.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왜 내 입술 하나야? 근데 얘는 또 특이한 게 얘는 약간 오일감이 있다? 그러네. 광택감. 이거는 수분이라면 요건 약간 오일리한. 그래서 좀 오래가. 촉촉한 게. 근데 또 끈적거리지는 않아가지고 난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나는 글로우한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너무 추천. 마무리감으로 바르기 너무 괜찮아. 맞아. 쌓일수록 예쁘다. 그치, 컬러가 쌓일수록 예쁘지. 그래가지고 보통 나는 하트퍼센트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쫙 깔고 그 다음에 얘를 깔아. 이렇게 해주니까 느낌이 되게 잘 살더라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조합이 너무 예쁘다. 그치. 그 오일 특유의 그 느낌이 좀 적어. 또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맞아. 그래서 저의 립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마지막 인사 여기 보내주세요. 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비록 제가 오늘 너무 생얼처럼 나와가지고 송구스럽지만 네. 파우치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오시고 아랑이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리님 채널에 정말 여쿨분들 환장할 오세요. 여쿨분들 많기 때문에 영원 여쿨 충전 항상 하고 계시니까요. 많이 놀러가세요. 안녕.